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당장 오늘 저녁에 영하 40도인데. 저 지하철 타는 거 보여주기로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이미 서울이네요? 왜 안 찍으셨어요? 아까 지하철 타는 거 찍고 싶었는데 나는 솔직히 지하철 안에서 찍을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찍을 시간은 넉넉했는데 우리 1시간 10분 걸렸거든요?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작게 타진 않더라고. 진짜 많이 타도 완전 만석이었잖아. 그렇죠. 너무 창피하더라고. 내가 조금 약간 창피한 거 모르긴 한데 아 그 정도로 사람 많은데 민폐잖아요. 그래서 네. 못 찍었어. 아 그래요?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따 갈 때 좀 찍어주세요. 네. 오늘 그럼 여기 서울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서울 구경 왔죠. 서울 구경? 아. 뭐 구경하러 오셨는데? 오늘 사실은 여기 건축 박람회 한다 해갖고 거기 구경 가려고. 건축 박람회? 건축 관심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왔어요? 그냥 약간 우리 농막도 필요하고 약간 컨테이너 같은 것도 오늘 전시한다 해서 구경 좀 가려고 관심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열제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딴 자체들. 네, 그런 것들 좀 궁금. 달람님 보여주려고 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같이 구경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고고. 이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사신 분들이 뭘 꼭 하냐면요. 전원주택이든 우선 요즘에 그 작은 거, 뭐 이동주택이니 그런 사람 분들이 꼭 화덕을 만들려고 하고요. 뭔가 난로가 필요하세요. 근데 화덕을 만들게 되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1, 2년 정도 되면은 이 녀석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아궁이밖에 안 돼요. 즉 돈만 들어가도 아무 쓰임새가 없는데 이거 자체는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잘 보시면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화덕을 만들면 솥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솥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예, 이게 특허가 6개가 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큰 가마솥도 있고 또 중간 가마솥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화구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생선을 구울 수 있는 중간 플레이트가 있죠. 그거를 쭉 빼면은 직화구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싹 돌려보시면은 아, 바퀴 달렸구나. 네, 바퀴가 있으니까 이동이 편리한 거고 여기서 나무라든가 정자이라든가 숯이라든가 착골 난로 예, 타다못해 그런 게 불편하면은 가스로 운영해서도 재밌는 쿠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재는 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고 네. 물 조정은 요걸 막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도마 겸 보조 테이블을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기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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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은 건데 이렇게 피자도 할 수 있고 전도 붙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소떡은 불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물적으로 기름이 빠져서 삼겹살 같은 거 보면은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죠? 할 수 있고 이건 아이디어예요. 네. 원래 이렇게 손잡이 있는 데다가 네. 이걸 올려놓고 네. 여기서 장이라든가 소스라든가 마늘 같은 거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그렇네요. 내가 원하는 데크라든가 네. 마당, 정원, 옥상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홈캠핑을 완성하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홈캠핑. 이게 큰 슬로건인데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화덕도 되고 난로, 피자, 소면까지 바베큐, 소화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특허를 해서 구성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항아리 훈연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항아리 훈연 삼겹살. 네. 근데 우리 이거 난로 세상에 픽톡 시리즈만 갖고도 네. 훈연할 수가 있어요. 전원주택의 주변에 있는 솔잎이라든가 네. 뭐 감나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다못해 뭐 로즈마리라든가 그런 거 놓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걸어놓고. 네. 삼겹살은 네. 저희도 이제 전원 생활을 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귀촌에서. 근데 삼겹살 네. 다른 걸 먹기보다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네. 자꾸 이제 소고기나 목살을 먹게 되는 이유가 네. 기름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네. 아, 되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네, 기름은 빠져있고 그대로 고기 모양은 그대로 있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촉촉하면서 기가 막히게 삼겹살 맛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100에서 한 150도 정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완벽한 훈용 삼겹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기름은 네.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네. 일로 고여서 이것만 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열어보시고 네. 불이 좀 약하다 네. 싶으면 이쪽으로 수시라든가 또는 서식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시 스모킹이 쫙 피어오르거든요. 그렇게 훈연 삼겹살을 이제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열어놓고 불을 딱 막아놓으면 모든 열이 여기서 모아지겠죠. 그래서 밖으로 손실되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여기 집열된 열을 가지고 쿠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연료 갖고 장작이라든가 뭐 나무 갖고도 아주 미세한 장작 연료만 갖고도 내가 원하는 그 요리를 마구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 네. 그 집 내부에 네. 그 난방하는 거 있잖아요. 난로들.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배기 쪽에서 네. 조절을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나무라든가 이런 게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럼요. 네. 거의 7, 80% 정도 적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거는 테라스라든가 마당 정원에서 막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데크라든가 또는 썬룸 또는 이제 뭐 전원주택 안에서 쓸 때는 이런 도구 밖으로 빼주면은 실내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박입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네 실내에서 이렇게 연통을 빼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연통을 빼서 실외를 저렇게 작업할 수도 있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전에는 전원주택에 난로를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피치카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치카 저게 매립하고 그냥 인테리어로 불을 보여주는 개념의 난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출형으로 해서 활용도가 아주 많은 이제 그런 난로를 개발한 건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쉽게 해서 연료가 이 펠렛도 떼고 장작도 떼는 겸용이에요. 장작도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집어넣으면은 양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장작이 없으면은 펠렛을 떼다가 펠렛이 떨어지면은 장작도 뗄 수 있고 왜냐면 전원주택 같은 데는 아무래도 장작 같은 거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화하는 것도 문을 열고 점화하면 밖으로 연기가 냄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닫아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터치로 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문을 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점화하니까는 점화도 빠르고 밖으로 연결해서는 하나도 안 나고요. 예, 이렇게, 아이디어다. 예, 좋다, 좋다. 이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점화할 때 불을 열고 여기서 점화하게 되면 처음에 이쪽으로 연기 냄새 나올 수 있거든요. 공기가 안 뜨거워지면 연기가 안 오케이,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아, 맞아.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닫은 상태에서 토치로 딱 점화하니까 점화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밖으로 연기 냄새도 전혀 안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불 조정은 이제 요것만 갖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불구만. 예. 아 이쪽으로 작은 산소만 갖고도 불 세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쟤는 자연히 예,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븐이 있어서 여기서 고구마라든가 뭐 겨울철에 뭐 떡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피자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바베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요 그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도자기 처리해가지고 예, 골드도 있고 크리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취향에 따라서 예, 컬러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그릴이 똑같은 건 뭔가요? 이게 바로 호퍼예요. 아. 이렇게 근데 네, 아 여기 이제 셀러시 들어가는 거구나. 네. 양이 엄청 들어가네. 네, 요거는 이제 20kg짜리 한 포대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20kg짜리 하나 집어넣으면 15시간, 20시간을 뗄 수 있어요. 단정 6,000원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따져보면은 연탄보다 더 싼 게 이 펠렛이라는 연료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